아까 영상이 그 안전망 안전라인 때 못 들어왔던데요. 제가 그냥 들어왔을 때 폴리스 라인이 아니라서 다른 분들도 좀 몇 분 들어가겠어요. 지금 저만 온 게 아니고 보이시죠? 저만 들어온 거 아닙니다. 여기서 잠깐 큰 파도를 기다려 보겠습니다. 파도요 와라 센 거 크게 와라 크게. 이 광안리에서 야경이 참 아름다워요. 한번 보고 야경이 참 아름다워요. 이 광안리 해변이거든요. 쏴 보시면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. 직접 와보시면 더 아름다워요. 소나무 멋지죠? 조명 싹 해가지고 원래 여기 바위에도 조명을 비춰줬어요. 근데 오늘 이 바위 보이시죠? 아니 되게 태풍이 와서 끝나봐. 아니 여기 또 이 바위에도 조명을 비춥니다. 평소 때 그렇게 센 파도는 아직 안 오는 것 같아요. 와, 이 물 줄렁이님 보이십니까? 오, 좋아. 뭔가 큰 게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, 오, 오, 방금 보셨습니까? 조금 큰 게 왔어요. 오, 좋아, 좋아. 오, 아, 자전거 타고 다시 한번 보람 있어요. 아니, 이 정도는 아니에요. 대박 파도를 한번 잡고 싶은데, 오. 아, 이제 약합니다. 아, 이제 일도 아니죠, 저거는. 아, 약해, 너무 약해. 너무 약해. 어, 재밌어요. 아, 위험하게 촬영 안 할게요. 안전에 신경 쓰고. 이게 넘어올 수도 없고, 덮쳐봐야 그 파도 부스러기가 덮쳐. 그래서 제가 우기를 입고 왔어요. 아니, 그렇게 센 파도도 안 오네. 아, 아까보다 많이 세졌어요. 바람도 세고요. 바람부터 달라졌어요. 아, 오늘 밤이나 새벽에 절정에 이러면 진짜 큰 파도 올 것 같아. 아, 근데 그때는 제가 나올 수 없잖아. 저도 자야지. 점점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. 일단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구독자님.